아니야, 이게 맞추면 투자인데 이게 못 맞추면 독이야. 2000년대 국내 가요. 10점. 10점. 아, 에이, 짜다, 짜. 아, 남들 못 올라가게. 어, 가벼울 때도 있어야지. 자. 당기나? 당기나? 당기나가 뭐야? 갑니다. 당기나? 당기나?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연결 중입니다. 이거 그거. 그 나가고 지금 신고할게요. 어 지금 사실 동시 거의 동시에. 먼저 하세요. 양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가 여의도 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미나 전화 받아. 아. 미나의 전화 받아. 전화 받 뭐라고요? 너. 어? 전화 받 뭐라고? 어. 전화 받 어? 네. 전화 받 어요? 마사람 받아. 없어. 전화 받아. 아? 아. 호인간에게 그런 초등학교. 잠깐만 이거는 호인간에게 호인간에게 그런 초등학교. 잠깐만 이거는 호인간에게 그런 초등학교. 정말로 항의 받을 거야. 호인간에게 받을 거야. 내가 어를 몇 번을 했는데 역사를 잡아야지. 얘가 어를 몇 번을 했는데. 잠시만. 내가 어를 몇 번. 이거는 문제 치수. 아이고 왜 계속 물어봐. 아이고 왜 계속 물어봐. 아니 누가 먼저 대답은 이제 다 맞추는 거니까. 아니 대답은 3, 2, 1 안 하면 2등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2등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맞췄어. 가위바위보. 몇 번을 되물어. 어를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이거는 항의받아. 아니 이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요. 이거는 사실 우리 말은 중평했지만 처음에 개군이 예 먼저 하긴 했어요. 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어차피 정답을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지원 씨만 감점한 상태로 아 그거는 감점을 왜 해요? 그건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괜찮았죠? 네, 나이스 나이스 네. 내가 억울하긴 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다. 뭐 어떻게 도와줄 형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니까 이럴 때일수록 목소리를 내줘야죠. 자 저기 민아 민아 친구야 여의도 초등학교 그래도 문제 선택의 기회는 드릴게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니요 할 거예요. 우리 여의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투자란 무엇인가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2000년대 국내 가요 50점! 과감하다. 과감하다. 투자를 합니다. 야 너는 90년대 아니야? 네? 너 90년대 아니야? 아 90년대! 아 땡땡땡! 90년... 아 한 번만. 그래 그래. 그래서 투자할 때 잘 생각하고 하시네. 투자할 때는 잘 보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러다가 50점짜리 다 맞추겠어요. 젊은 개구쟁이들? 젊은 개구쟁이들? 아! 정답! 어? 어? 정답은 아니고 했어요 먼저 정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니죠. 와 대박. 이게 뭐죠?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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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까지 맞춰야 돼요. 제목까지 가수랑 제목을 어떻게 맞춰? 젊은 개구쟁이들 아니에요? 그래. 해봐봐.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투자네요. 젊은 개구쟁이들은 아니 이 정도로 급진적인 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이게 맞추면 투자인데 이게 못 맞추면 독이야. 이게. 야, 50점짜리 그거 쉽게 냈을 거야.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여의도 초등학교. 근데 젊은 개구쟁이들은 영턱수 아니에요? 아니, 가수와 제목. 제목. 그러니까 영턱수 하면은 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수는 영턱수의 영턱수의 타인 갑니다. 이거 배우면 안 될 것 같지 않은 거? 네 기운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자, 3 영턱스의 1 정 영턱스의 정 땡! 자, 50점 만점이고요. 자, 먼저 갑니다. 어떻게 맞추니? 그럼 안 떨어지게. 연이 좀만 더 가면 마이너스 되겠다, 이제. 우리 후배들아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마라. 쪽박 찬다, 아니네. 컬라 영특수를 맞추는 근데도 대단했다. 이야 승훈이 형 대단하다. 어 나 가야 되겠다. 네. 이번에는 그 자존심이 상한 동요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동요 40점을 시원하게 뜯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40점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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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 여의도의 증권가 어 아니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자 동요는 제목만 말하면 되고요. 지금
노래를 듣기도 전에. 그렇죠. 저는 투자로 갑니다. 증권가의 중심. 정답은 당근. 하오 한수 초등학교. 하오 한수 한수 초등학교. 당근 송. 네? 당근 송. 당근 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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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근데 기회 없어 아직 아 좋아 좋아 야 40점씩 깔 점 냈어 너 왜 이러 야 니네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문제를 왜 했지 그러면은 자 클래식 30점 가겠습니다 러시 어 무슨 코프스키인데 차이 차이코프스키니까 증권가의 중심 아 너 너무 막 하면 안 돼 작곡가와 제목 두 개 다 말씀하셔야 돼요. 30점짜리요. 30점짜리입니다. 50점 남아요. 아닙니다. 작곡가와 음악의 제목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세차이!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 정답. 와. 두 정답. 와. 가져가야지 이렇게. 와. 조현이. 가져가야지 투자야 투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와 대박이다. 올라주세요. 주가는 이럴 때 사야 돼요. 훅 떨어졌을 때. 그러면 그냥 이거 없애버릴게요. 오케이. 네. 빨리 하는 거보다 남극. 어? 너! 오, 봤어, 아, 마산 앞바다가! 어? 마산 앞바다가! 산호초보다 아름다운 산호초등학교! 마산 앞바다가 산호초 정답은? 뽀로로! 뽀로로가 번호인가? 어? 뽀로로 맞긴 맞네요. 뽀로로야?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뭐지? 와. 뽀로로 아니야? 근데 제목은 몰라.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 초등학교? 펭귄! 펭귄 땡! 하오 한솔 초등학교. 자, 한솔 초등학교. 하오 화목 한솔 초등학교. 자, 한솔 초등학교.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땡! 남한강 구비치는 남한강 구비치는 개구 초등학교. 개군초. 개구쟁이 뽀로로. 땡! 맞잖아 펭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뽀로로 노래 불러봐요. 뽀로로 노래 불러. 자, 잘 죄송합니다. 홍익초가 결국 도전을 했습니다. 친구들 다 모여라! 친구들 다 모여라! 땡! 마산 앞보다 산호초보다 아름다운 산호초등학교. 자, 산호초등학교 두 번째 기회입니다. 꼬마 펭귄 뽀로로. 어? 꼬마 펭귄 뽀로로. 땡! 아니 왜 그렇게 실실 웃는 거예요? 생각뿐이지. 어? 그 고민을 보고 있는데? 어, 뭐 그 크게 어떻게 실실 웃어? 우리 후배들아 그 요번에 이거 좀 실망스러우면 그 지난주 거 한번 다 찾아봐. 어? 라방인데. 힌트 없어. 힌트. 글자수 힌트. 땡땡땡 뽀로로는 맞아요. 땡땡땡땡 뽀로로? 가사 속에 정답이 나와. 예. 친구들 다 모여라! 친구들 다 모여라! 땡! 뽀로롱 이
증명사 고등학교. 한국 가이드 고등학교. 뽀로로롱. 이 홍인가 이용으로 홍초등학교. 뭐야? 뽀로로로. 뭐야? 나 점수 너무 까먹었어. 뭐야? 불암산 이현일인 중평초등학교. 뽀롱뽀롱뽀로로. 다시 한 번요? 뽀롱뽀롱뽀로로. 정답! 아 이거 10점이야? 와 10점이야? 지금 점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점수는 20점이야. 나도 이거 20점이었어. 야, 치고 올라가야 돼. 오, 20점 차이. 오케이, 20점 차이. 삼겹살, 렛츠 기릿. 삼겹살, 렛츠 기릿. 규현이 140, 호동이 120, 지원이 90점. 와. 오동이, 아, 오동이 아까 뭐랬죠? 냉수 한 사발입니다. 나 먹고 있는데. 또 준다고? 와, 배부르겠다. 그 10점, 20점 먼저 좀 가고 가면 안 될까요? 긴장감 있게. 나 아니에요, 우리 당신이 맞춰. 아, 저예요? 아, 저예요? 저는 1990년대 국내 가요 10점 가겠습니다. 국내 가요 10점입니다. 국내 가요 10점. 흰색. 흰색? 이쪽이 있어요. 불암산 이현일인 중평초등학교! 설마 다른 답이었으면 좋겠다. 어? 상이야 이거! 이 H.O.T 선배님의 아니지 풀네임을 대야죠.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선배님의 스펠링도 써야죠. 생각하죠. 10점이다 10점. 10점이라고 10점. 3, 2, 1. 전사의 후예. 아, 이건 10점. 인정 인정. 또 10점이야. 후배들아! 니가 뭔데? 후배들아! 니가 뭔데? 뭐라고? 정신 나갔구나! 후배들아! 니가 뭔데? 후배들아! 니가 뭔데? 와, 나한테 부담을 준다고? 한번 웃겨보려고 후배들을 팔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웃기면 안 되지. 와, 이거는 저항받았다. 클래식. 10점 가겠습니다. 야, 약간 티끌모아 태산 스타일이네. 투자를 하라고, 투자를. 약간 안전. 안전. 근데 그래도 계속 이기고 있네요. 악성? 악성? 아. 악성이라는 게 어떤 악성을 말해요? 맞지. 주거가의 투자! 거두 옷 가사! 주거가의 투자! 거두 옷 가사리 아름다워! 마사리 마사 아빠 가사리 아름다워! 마사리 마사 아빠다 아름다워! 아빠사 아빠다 삼촌 아름다워! 마사 삼촌 학교! 주거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마사 아빠다 마사 아빠다 삼촌 아름다워! 마사 삼촌 학교! 어? 베토벤 운명! 오~ 정답! 소리 질러 사라져! 아, 주거가의 투자를 했어. 아, 미쳤나 봐 지금. 초등학생들 앞에서. 그럼 가라. 자, 그럼 탈락 받은 김에 클래식 바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오. 어, 평창 축제? 동계올림픽? 어? 대한민국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 코리아. 다음은 몽골. 울란 바투르. 와, 모르겠는데. 그치요. 평창 축제가 뭐가 있었어? 평창에서 축제한 게? 올림픽밖에 없죠. 저 얼마 남았어요? 70점. 70점이요? 이거 틀리면 깍 30점 남는데. 딱 반만 맞으면 돼. 약간 꽃 느낌인데.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야, 여의도 초등학교는 슈베르트. 그리고 깎여도 좌절하지 않고요. 슈베르트. 슈베르트의 벚꽃 행진. 벚꽃 행진 땡. 다음은 태장이 있겠습니다. 코리아. 안녕히 계세요. 아, 몽골이에요. 몽골. 울란바토르.
말 벚꽃 축제면은 벚꽃인 거죠? 이렇게 제목이. 와 무슨 축제지? 겨울이랑 관련 있잖아요. 겨울이랑 관련 있잖아요. 눈꽃이다. 아니야? 아. 남한강 구비치는 개구초등학교. 자 개구초. 그냥 생각난 걸로 할래요 그냥. 평창의 축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겨울 하면 상징적인 거. 자, 정답은 눈꽃. 슈베르트의 눈꽃. 땡! 아니요, 주면 안 되죠. 한 바퀴 가고 줘야죠. 우리 한 거 끝났어요 이제. 힌트 주고 리셋해도 되고. 어, 그래도 되죠. 자, 평창의 어떤 맞아. 어? 설마 그거라고요? 남한강 구비치는 개구초등학교! 남한강 처음부터 그걸 했어야지! 이 멍청아! 3 산천어! 산천어! 마산아빠다가 명패야 명패야 마산아빠다보다 아름다운 산천학교 자 마산이 산천학교 마산아빠다보다 아름다운 산천학교 자 마산이 산천학교 맞춤에 치고 올라간다? 네 맞춤 슈베르트에 빙어? 빙어 빙어 축제! 그게 아니라 지금 여보세요들 나는 가만히 지금 슈베르츠 클래식의 빙어? 아니 나랑 하려니 잠깐만 빙어 잠깐만 이글을 빙어의 홍익인간의 기운은 홍익초등학교 어. 슈베르트의 빙하? 빙하요? 어, 예. 빙하가 있어요? 하오 화목 한솔초등학교 자 한솔초등학교 슈베르트의? 슈베르트의 연어 연어! 평창이다. 평창 연어 민물이야. 와 정말 다행이다. 평창은 바닷가 쪽 아닐까? 산천어 빙어도 다른데. 뭐 가물치 이런 거 가물치 이런 건 알기다. 그렇죠. 쏘가리 아닐 거냐 쏘가리. 쏘가리야 쏘가리 아닐 거. 이걸로 다들 빵점 부터 시작하겠다. 자 해봐요 규현이 형. 저는 패스할게요. 어 패스. 가운데 평창 산골이잖아. 남한강 구비치는 개군 초등 학교. 이거 틀리면 120점 감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산골에 있는 건 아름다운 일급수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슈베르트의? 슈베르트의! 웃지 말아요. 산천어! 산천어 안 했잖아요! 고등어! 마산아빠다가! 내가 어떻게 했어? 120점! 산천어! 왜 산이라고 얘기해? 산이라고 얘기해서. 마산아빠다보다 아름다운! 마산 산호초등학교! 꼴찌 됐다, 꼴찌. 산호초등학교? 꼴찌. 세계적인 음악가. 슈베르트의 네? 세계적인 음악가 슈베르트의 네? 사람으로 닮은 송어 축제 뭐라고? 송어 축제 슈베르트의 송어 송어 축제 정답입니다. 와, 와 송어 나도 초반 단독 소리 질러. 200을 넘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도 1등인데. 꼴찌. 여기서 인생을 배웁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